자, 둔산동 동화사입니다. 이제 소수. 소수는 작은 그 작은 수죠? 네. 뭐보다 작아요? 자연수보다. 일보다 작아요. 일보다 작은 수. 일을 나누는 수를 뭐라 그래요? 자연. 일보다 작은 수고 일을 나누는 수를 뭐라 그래요? 소수. 분수. 분수. 일을 나눠서 하나를 일을 몇 조각으로 나누냐가 분수고. 1보다 작은 수는 소수고. 그러니까 1보다 작아. 1을 나누니까. 1을 나누니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수하고 분수를 서로 받고 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러는 거죠. 이제 소수는 자릿수가 이게 1보다 작다라는 게 소수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23.3 이렇게 되면, 3 똑같은 숫자니까 4. 라고 그러면 23 더하기 0.4죠? 그러니까 23과, 이게 5라고 치면 0.5가 되죠? 그럼 0.5는 분수로 하면 2분의 1이 되죠? 1을 나눌 때. 이런 것처럼, 이게 첫째 자리는, 이건 뭐라고요? 10개로 나누었을 때 5개죠?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2가 되면, 이거는 100개로 나누었을 때, 뭐라고요? 2개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100개로 나누면 50개가 되죠. 똑같이. 그래서 100개로 나누면, 이거는 전체는 100개에서 52개가 되죠. 왜? 23 더하기 2분의 1인 것처럼, 23 더하기, 점에서 더하기 2분의 1이고, 요거는 100분의 1이잖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합쳐서 100분의 5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를 할 때 요거는 첫 번째 자리는 10분의 1이고 두 번째 자리는 100분의 1이고 하나씩 10진법으로 커지는 거죠. 100분의 1. 세 번째 자리는 1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거꾸로 쓰면 요게 10의 마이너스 1승자리죠.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2승자리, 두 번째 자리.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3승자리. 이거를 이름을, 이거는 1, 10, 100처럼 하면 이거는 할, 푼, 니, 모 이런 식으로 된다고.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할, 이거는 뭐라고요? 푼. 푼. 리. 리. 그 이름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통 3개 정도까지만 가르치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정수들, 숫자들을 나누는 것처럼 소수도 똑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것도 한 자리 쓰고 이것도 한 자리 쓰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55.2 나누기 2.4인데 분수로, 소수는 뭘로 쓸 수 있다고요? 분수로. 왜 소수는 1보다 작은 수고 분수는 1을 나누기 때문에 소수를 분수로 나눠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소수 첫 자리니까 10분의 2니까 10분의 2 하고 55니까 여기 55와 10분의 2죠, 사실은. 요거를 다시 써보면 55하고 대분수로 1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하고 55를 곱해서 550이 돼 있죠, 이렇게. 550 더하기 2가 되니까. 그죠? 이 550은 왜 나왔어요? 550 더하기 2, 10분의 2. 10분의 550이라는 거죠. 왜? 이걸 10을 곱하면 55를 55를 10분의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하나가 돼야 10이 돼서 약분이 되는 거니까 550이 되죠. 그래서 550 더하기 2가 된 거예요. 똑같이 이것도 2.4도 하나도 안 빼고 설명을 해줘보는 거예요. 원래 2 더하기 1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는 여기다 10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하고 2 곱하기 1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20 더하기 20. 10분의 4가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24가 20. 되잖아. 그래서 10분의 24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찐다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552 나누기 24를 해서 23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라고요? 요 점이 있으면 둘 다 점만 생략해주면 되네요. 네, 그럼 그거를 자연수로 바꿔서. 아, 그러면 자릿수를 요거를 왜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8 나누기 2를 하면 답이 뭐가 돼요? 4. 4가 돼요. 근데 이거를 0.8 나누기 0.2를 하면 아,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0.4. 0.4가 돼요? 4가 돼요? 0.4? 요거는 10분의 8이 되죠? 아, 0. 나누기. 이거는 10분의 뭐가 돼요? 2가 되죠? 아, 그러면 4예요, 4. 그냥 4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1 곱하기 10이 되고 약분 되고 그죠? 2, 1, 2, 2, 4,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4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똑같은 자리수가 이렇게 한 자리씩 이걸 사라지게 해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서 그죠? 이걸 8로 하고 이걸 2로 하나 8로 하고 2로 하나 횟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 자리죠. 그럼 이거 자리를 여기로 가고 요거 자리를 이렇게 가고 해서 계산을 해도 횟수는 23으로 23. 똑같다는 거예요. 55.2에서 2.4를 나누나 552에서 24를 나누나 횟수는 23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이거를 552. 552로 그냥 하고 요거는 뭐라고요? 24로 24. 이렇게 한 자릿수 똑같이 가주면 한 자릿수 한 자릿씩 가면 이렇게 하나씩 똑같이 이동해주면 이거 횟수나 55.2 나누기 2.4 횟수나 552 나누기 24 24 24 2.4가 아니라 552 나누기 24 횟수나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눌 때 요 자릿수를 뭐라고요? 하나 없어서 24 만들으라고 요걸 이렇게 움직여서 뭐라고 나누라고 552를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1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죠. 24. 요게 1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죠. 됐어요? 그럼 나누기 할 때는 2, 2를 해서 그죠? 이렇게 곱해줘야죠. 2, 1은 4하고 2, 4, 8은 48을 쓰고 빼주고 그러면 72가 나오나요? 72. 똑같이 3하고 2, 3은 6 4, 3, 12. 12. 6하고 10이니까 72가 되죠. 그래서 0. 그 단어 떨어진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요 나누기를 보면, 552를 2. 뭘로 나누면? 24로 20. 나누면, 몫이 23이 된다는 거네요. 그쵸? 자, 똑같이, 요거를 소수점 한 자리씩 이렇게 했어요. 요 소수점 다 여기 있죠? 자. 55.2 나누기 2.4 해도 몇이라고 된다고요? 23 된다고. 또 한 자리씩 더 가서 5.52 나누기 몇이라고? 2.4. 아, 2점. 그 두 개 같잖아. 아, 0.24. 0.24를 해도 답은 23. 23이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소수점은 같은 자리. 자, 나눠주는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이건 계산을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같은 소수점은 이렇게 올려 옮겨도 이 횟수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이것도 자 똑같은 원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두 개 일로 옮기고 요거를 두 개 옮기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요? 전부 다 4898 나누기 뭐가 돼요? 3862 이렇게 해주면 여기 횟수가 나오겠죠? 네. 그 횟수가 79네 79 79. 별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이렇게. 네. 두 개씩 나눠주면 또 마찬가지로 이게 400 하나만 옮겨서 498.8 나누기 뭐라고요? 6.2. 그러면 답은 79가 된다는 거죠. 네, 똑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79에다가 6.2를 빼요. 6.2. 그죠? 그러면 8. 489.8이 나와야죠? 네. 29, 18, 8, 1, 2, 7, 14, 10, 15, 5, 9, 또 6, 6, 9, 54, 6, 7, 42. 그럼 7. 그러면 4. 여기는 뭐예요? 7을 8. 1하고 하나 올라오니까 8, 9, 8이 나오는데, 이거는 6.2가 되니까, 점을 여기다 찍어줘야죠.
왜 찍어주냐면 사실은 79 곱하기 62를 해요. 62를 한 다음에 62가 아니라 이건 6점이니까 6.2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나중에 10분의 1로 또 해주면 되죠. 10분의 1로 최종 결과에다가 그럼 이렇게 되면 48 곱하기 나오잖아. 거기다가 10분의 1을 해줬다고. 10분의 1을 해줘야지. 원래 6점이었는데 62로 했으니까. 그럼 10분의 1이면 소수점 하나가 여기서 1로 가는 거죠. 이해돼요? 왜? 생각해보면 4, 8, 9, 8에다가 10배를 하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요? 안 붙여요? 하나 붙여요. 붙여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점이 있는데 여기다 10배를 하면 100배를 하면 4, 8, 9, 8 100원짜리가 100개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자릿수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10배를 하면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해볼까? 곱하기 10분의 1을. 그러면 10배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 자리가 어디로 가요? 1로 간다고. 숫자가 작아져야지, 10배가. 4898이 498이 돼야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소수점의 자연수가 오른쪽으로 옮기느냐, 왼쪽으로 옮기느냐, 뭐,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243.75 이렇게 치면 이걸 곱하기 10배라 하면 소수점이 어디로 가요? 10배 이쪽으로 가야죠. 응. 맞아요? 네.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어떻게 해요? 10분의 1, 100분의 1 해서 이쪽으로 가야지. 응. 됐어요? 응. 어?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곱하기 10배를 하면 소수점 자리가 어디로 가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가야지. 응. 커지니까 2가 20이 되니까. 응. 그죠? 2.2에서 10배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갔잖아. 응. 맞죠. 근데 만약에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 왼쪽으로 가서 두 칸 움직여야지. 이건 100분의 1이니까. 왜? 100분의 1은 10의 2승분의 응. 10의 0승이에요. 응. 이거는 10의 0승 나누기 10의 2승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든 0승은 1이에요. 1 나누기 10분의 1이에요. 이거는 1분의 10분의 2, 100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10에 나누기는 빼기로 0 빼기 2가 돼요. 그러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요. 나중에 이걸 지수 법칙할 때 배워요. 나누기에서. 됐어요? 자, 똑같이. 오,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는 또 뭐야? 요거 한 칸 옮기면 되죠? 저거 한 칸. 근데 요건 두 칸이나 있어. 그러면 두 칸을 옮기려면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되죠, 두 칸. 두 칸. 그럼 이걸 두 칸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 한 칸 가고 둘. 또 한 칸 가고 여기다 뭐 써요? 그럼 0. 0 쓰면 돼요. 네, 그러면 돼요. 똑같이 맞춰서. 그러면 3792 나누기 158. 아니죠? 아, 1580. 오, 그렇죠. 1580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네. 자, 해 봅시다. 1580하고 3980이면 대략 두 번. 두 번을 하면 답이 뭐죠? 0. 이 0은 0. 0. 또 6. 2 8에 16. 또 2, 5, 10. 10 1은 2 그러면 2. 3 이렇게 되죠? 응. 이걸 빼주면 답이 이거는 2, 2 내리고 3 3 6 6 0 이렇게 되죠? 6, 32 근데 이게 더 크죠? 응. 더 이상 안 나눠지죠? 응. 더 이상 안 나눠질 때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점 소수점을 찍고 그 다음에 뭐라고? 0을 하나 쳐주고 소점 아래로. 그러면 여기다 4를 하면 0 4, 0은 0 2 4, 8, 32 3 올라가 그럼 3 5, 4 20 20 23 여기 3이고 4, 1은 4. 4 그러니까 6이 돼서 6, 3, 20 빼주면 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2.4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2.4번 2.4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3792가 있는데 이걸 1580으로 하면 여기에 한 번 1580, 두 번 하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나머지 1580이 한 번 읽고 한 번 읽고 또 그 다음에 여기도 1580이 한 번 읽고 그 다음에는 630 630 그거는 뭐라고요? 요게 1580분의 뭐라고요? 580분의 1580분의 630이 되는 6300 어? 632가 된다는 거야. 1580분에. 아니요? 1580분에 632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632, 1580 이걸 나누면 1580, 632 이게 4가 된다는 것은 요게 분수로 뭐가 된다고 나중에? 10분의 4 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0.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682하고 1580을 약분을 해봐야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10분의 4고 이게 1580에 632야. 그죠? 왜? 2와 이거는 2와 그죠? 분수로 요것과는 초등태는 안 하잖아. 1580분의 632 이렇게 나오니까. 됐어요? 그럼 이거 약분할 때 뭘로 약분하지? 2로 먼저 해? 네. 2로 하면? 이거는 2르니, 2르니, 3. 2르니, 2르니. 630이 나눠봐요? 이렇게 거꾸로? 2, 2르니. 그 다음에 632 안 나와도 돼요? 632? 이거 써도 돼요. 2로 나눌게. 자 이렇게 나왔어. 2 2, 3 2, 3 6 3 2, 2 2, 62 316이네. 네. 그러면 316 거꾸로 또 2로 나누면 거꾸로 또 2르니 250, 28에 16, 또, 2, 27에 14, 298, 이거는 2, 2, 3, 3, 6, 9잖아, 안 되잖아. 아, 3, 3, 3으로 하면 2, 3, 2, 아, 안 된다. 안 되네. 안 돼요, 아예. 79는 안 돼?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9야? 그러면 요거는 나눠보자. 1580이지? 응. 1580. 뭘 나눠서 뭘로 나눠? 2? 2로 나눠, 먼저? 2, 7에? 7, 14. 14. 18. 9. 79. 응. 그럼 뭐야? 14. 잠깐만, 2, 7에 14하고, 2, 9, 18. 18. 58이네? 응. 딱 되네? 응. 79네, 79? 네. 790 아니고? 790. 아, 0 써서. 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790이네? 790. 2 곱하기 790. 응. 헉! 779 곱하기 10 하면 되지? 응. 그럼 이거 약분 되죠? 네. 79도 약분 되죠? 10분에 뭐가 남아? 4. 이거만 남네. 응.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632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10분의 4라는 거죠. 약분해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2.4로 해도 되고, 또,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계산은 안 하고, 어? 3792 나누기 1580 해도 됐었지? 어? 그러면 뭐, 2와 10분의 4가 됐었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한 개만 갖고, 이거는 뭐라고? 하나만 가도 상관없대. 자, 이거 두 개 갔죠? 응. 요거는 하나만 갔어, 이렇게, 이쪽으로. 요것도 하나만 갔어요. 응. 대신 2로 해봐. 그러면 316이지? 응. 빼면 63.2지? 응. 안 써줄 뿐이지, 여기다 점을? 응. 계산 과정에서? 응. 그거 딱 나눠 떨어지잖아. 응. 그러면 이 소수점에 맞춰서 이렇게 써줘야지? 응.
그러면 4, 1은 4, 4, 4 5, 그러니까 4, 4 8, 32. 4, 8, 32. 4, 5, 20, 20. 4, 1은 4. 그죠? 4, 8, 32. 그러면 5, 4, 20. 20 넘어갔죠? 4, 1은 4. 그러니까 60이죠? 그럼 632. 63.2. 63.2. 이렇게 해도 되고, 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만 맞춰둘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계산을 이런 거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1160에다가 145. 145. 1160에다가 145. 그 다음에 10배 한 건 지워지고, 그제? 이렇게 해도 되고. 됐어요? 그러면 이 횟수가 8회라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요. 어? 그냥. 116 넣고, 여기다가 14.5로 해도 돼요. 14.5. 그죠? 다 나눈 다음에 뭐로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14.5로? 그냥 안 하고 116으로? 그럼 뭐가 됐을까요? 14에서 8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5, 8, 여기 점이죠? 점 0. 5, 8 뭐라고? 42. 맞아요? 0. 4, 8. 30. 32니까 6이죠? 8일은? 8. 그러니까 11이죠? 딱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8하고 점? 그거 점 없잖아, 0. 0. 그거 8이야, 그래서. 그냥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 소수점을 이렇게 이 두 개, 나누어지는 수하고 나누는 수를 동시에 소수점 개수를 옮기면 횟수는 차이가 없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소수점 나누는 거, 나눴어요. 하는 거. 소수점 나누기로 위치 맞춰 가는 거. 됐어요? 자, 보면, 이거는 똑같이 넣으면 되죠? 482, 432 나누기 84, 그죠? 아, 그럼 횟수가 다섯 번이죠? 다섯. 아, 이런 것도 뭐라고요? 6.85. 6.85. 이거는 점에서, 이 점을 두 칸을 옮기면, 두 칸을 옮기면, 00 있다고 쳐야죠?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야지, 안 헷갈리게. 70이죠? 685 나누기 70. 685 나누기 70. 그죠? 685 나누기 70.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79, 63, 9점 몇 나오는 거지. 근데, 쭈루룩 해보니까, 785 되면 나누어 떨어진다. 계속 간다고. 근데 이제 반올림을 하면 8을 지우고 숫자를 하나 키우든지 5를 지우고 숫자를 하나 키우든지 그죠? 5보다 크면 숫자가 커지죠? 이것도 5보다 크니까 숫자 커지죠? 됐어요? 근데 이게 4 그러면 그냥 8 그대로 돼 있죠? 이게 아니고 떨어뜨리면 되죠? 됐어요? 반올림?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됐나요? 네.